자, 오늘은 출애굽기 강해로는 66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거할 성소를 지어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거할 성소를 지어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광야길을 매일매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시내산에서 한 11개월 정도 이제 거기서 이제 잠깐 쉬고 있을 때예요. 성소를 지으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25장부터 보면은 2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 성소를 짓는 이야기예요. 성소.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제 광야길을 갈 때이기 때문에 벽돌로 지은 성막은 있죠. 성전은 아니고요. 이제 천막으로 지은 성막이죠. 성막. 교회 어떤 교회들은 이제 성막론 그래가지고 이 성막론을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막을 지으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막을 지을 때에도 그때 이 지으라고 하실 때가 언제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이제 영적인 교제를 나눴죠. 금식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가졌는데 그때 십계명 돌판 두 개를 하나님 주셨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제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은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성막을 지을 설계도를 주셨어요. 설계도. 그래서 그 설계도 받는 내용과 이제 그 설계도 받은 대로 성막을 짓는 내용이 오늘 25장부터 40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5장부터 40장까지 보면은 좀 구조를 분석해 보면은 저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오늘 이제 성막을 지으라 하는 명령의 말씀과 또 성막을 지을 재료들은 어떻게 구할 것이며 뭐 이제 등등 자세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32장 1절부터 34장 30 아니죠. 30 25장 1절부터 31장 18절까지는 이제 성막 설계도 이렇게 만들어라. 설계도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35장 1절부터 40장 33절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저 파란색으로 돼 있죠? 32장 1절부터 34장 35절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숭배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고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기간이 40일이었거든요. 40일 만에 내려왔는데 그 40일 동안 모세가 없는 그 기간 동안 저들이 불안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자, 그리고 만든 게저 금송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를 만드는 사건, 그 사건 사이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도 가르쳐 주고, 참 예배가 무엇인가도 극명하게 대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장부터 40장 끝까지 읽을 때에 저 구절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됩니다. 전체 구절을 알고 읽어야, 그리고 빨리 한번 쫙 읽어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아, 여기까지 성막 설계도구나. 아, 여기 금송아지구나. 금송아지 끝난 다음에, 아, 이제 여기서 만드는 내용이구나. 성막을 다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영광이 임했구나. 그렇게 끝나거든요, 출애굽기가. 그렇게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막을 공부하고 성막을 해석해서 이제 우리 21세기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막 해석 방법들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시중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성막을 해석할 때두 가지 관점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역사적 접근법.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를 그 시대의 역사, 문화, 또 타 종교와 이렇게 비교와 이런 연구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이 성막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상징적,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성막을 짓지 않잖아요. 하나님 성막을 지으라 그랬는데 그럼 우리도 성막을 져야 되는데 성막을 우리가 짓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또 교회론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역사적 연구를 안 하면 이게 진짜 이연령 비연령이 돼가지고 성막을 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지으라 그러면 요거는 뭐고 요거는 뭐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갖다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상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 성서 해석할 때 항상 역사적, 문화적, 신학적 이런 연구와 해석이 필요한 거지 그냥 읽어놓고 그냥 성경 묵상하다 그냥 아무거나 갖다 막 찍어다 붙이면 안 됩니다. 그건 해석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 해석하는 것을 알레고리라 그래요. 알레고리. 풍요화시키는 거죠. 예수님이 배에 뭐 앞에 탔다는 왜 예수님이 앞에 배에 탔을까 그런 걸 물론 역사적 신학적으로 연구해서 이제 결론이 나오면 괜찮은데 그냥 자기 혼자 막 생각해서 그냥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예요. 그럼 이연령 비연령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할 땐 저는 귀가 되고 코가 되고 뭐 막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그 원래 의미가 있겠죠. 그것을 찾아내는 작업이 신학적 작업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주해야 한다 합니다. 주해. 성경 뭐 이제 성경 원어로 기록돼 있어요. 원어도 공부해야 되고 당시 역사도 공부해야 되고 종교도 공부해야 되고 신학도 공부해야 되고 다 공부해서 연구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설교 한 편이 그냥 후딱 뚝딱 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나 두세 시간이면 뚝딱 한 편 한다는데 정말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세 시간에 어떻게 뚝딱 할까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야 대단한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 해석을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자 이제 말씀에 한번 보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의 두 돌판을 주신 후에 두 번째 사명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성막을 만들어라 성소를 만들어라 그 명령입니다.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예. 여기 성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소는 성막이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성전.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나중에는 이 설교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으니까. 자, 이제 성소를 지으라고 했을 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명심을 해야 돼요. 하나는 뭐예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장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에요. 집. 그게 성소입니다. 성소. 그리고 그 성소를 지으라 그랬는데 그 성소를 지을 때 누구를 위해서 지으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서 지으라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지으라 그랬어요. 나를. 그러니까 성소는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것이지 인간을 위해서 짓는 게 아닙니다. 중세의 교황들이나 오늘날의 많은 목사들이 교만해져가지고 성소를 인간을 위해서 제 인간을 자기가 보기에 좋고 인간이 보기에 좋은 예?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어떤 아름다움, 화려함 이런 것만 추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 명예를 높이고 성소는 누구를 위해서 짓는 거예요? 인간을 짓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지어놓으면 이제 인간들이 거기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지만 그 원래는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소를 짓는 것이고 그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요즘 뭐 그 이머징 처치 무브먼트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이런 급진적인 신학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 교회는 성전이 아니다. 벽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다. 공동체다. 그러므로 교회 건물 필요 없다.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도 된다. 그런데 돈 들일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무슨 술집도 빌려서 예배 드리고 이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 물론 이게 뭐 꼭 돌로 지으라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은 이제 여기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성소는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죠?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그 성소가 거룩한 것은 무슨 건물이 막 화려하고 막 몇천억 들여서 교회를 짓고 막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고 그 성전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건물을 화려하게 지어놔도 하나님이 거기서 떠나시면은 그건 화려한 건물일 뿐입니다.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셨는데 무슨 거기가 성전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그럼 내가 그 안에 거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거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이스라엘 안에 거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 어디 거하세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 우주 만물에 충만하세요. 우주 만물에. 이 우주가 얼마나 넓고 광활합니까? 예?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만 해도 별이 우리 지구보다 뭐 수천 배 큰 별도 있는데 그런 게 수천억 개 있다 그러는데 그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 있다 그러잖아요. 제가 천체 물리학 책 어려워서 잘 이해도 안 되지만 막 이렇게 두꺼운 사서 읽고 막 그래요. 우주가 아직까지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 크기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지름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너무 광대하고 광활해서. 우리는 이제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제일 가까운 저 화성, 예? 거기 인간을 타고 가지 못하고 거기다 인공위성 하나 띄워놓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예? 지구와 화성의 거리, 그러면 지구와 저 다른 은하계 끝에 있는 별과의 거리는 얼마일까요, 도대체? 빛이 가는 속도로 1억 년을 가야 되는 별도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 빛이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 도는데, 7바퀴 반. 예? 빛이 1초에. 그 속도로 1억 년을 가요. 1억, 그걸 1억 광년이라 그래요.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 별이 있다는데, 예? 그건 인간에게 그래도 발견된 거죠. 얼마나 이 우주가 광대하고 광활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주만으로 창조하신 분이고 우주 안에 충만, 충만이라는 뜻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거 가지고 여기다 물을 탁 따라서 막 콜콜콜콜 넘치는 게 충만이라고. 예? 우주 안에 충만하신, 우주보다 크시죠.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사야는 뭐라고 노래했어요? 하나님, 우주는 하나님 손바닥에, 손바닥에. 이 광활한 우주가 하나님 손바닥에 있다 그랬어요.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지만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는 분이죠. 우주 안에 충만하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죠. 예? 그래서 한 경건한 시인이 노래했듯이 내가 저 땅 끝에 가서 자리를 펴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저 땅 끝에 가서 있어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저 바다 끝에 저 섬에 가도 하나님 계시고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죠. 그런데 그 우주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특별히 어디에 계신다 그랬어요? 성소 안에 거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성소 안에. 특별히 거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그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그 집을 지어라. 나를 위해서 지어다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성소를 지어다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소를 다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성소를 다 지었습니다. 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출애굽기 40장 34절 미리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저희 안 써왔을 거예요. 어제 집에 가서 밤에 보충하다가 제가 써놔가지고. 자, 성경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 이게 성막을 지었는데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구름이 탁 성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 성막은 사실은 우주의 모형일 수 있거든요. 그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막에 그 영광이 하나님이 그 안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셨죠. 그래서 이날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이 거하시는 그들이 갈 때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멈추어서 쉴 때는 그 중앙의 성막을 둠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늘 지켜주시는 거죠.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또 병든 사람들은 치유해 주시는 거죠. 그들의 죄는 다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들이 받는 예배를 다 받으시는 거죠.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고 아빠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남편이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그 영광의 하나님이 그 광대하신 하나님 걸어가신 하나님이 예? 그 우주를 창조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이 그 조그만 인간이 만든 텐트 안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데요, 성전 안에서도 우상을 갖다 놨습니다.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 성전 안에도 우상을 갖다 놨어요. 현대 교회는 안 갖다 놨을 것 같아요. 온갖 세속적인 방식을 다 갖다가 목회를 하면 여기는 세상의 우상을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 떠나서 온갖 죄악을 졌죠.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시고 그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했어요? 떠나가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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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쪽으로 에스겔이, 에스겔 10장에 나오죠. 예? 에스겔 옛날에 다 우리 공부했는데 수요일 날 에스겔 10장에 에스겔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예? 쏙 뜨셔가지고 동쪽 문으로 쏙 나가는 걸 에스겔이 그걸 보고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성전에 거하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셨는데 예? 이제 하나님이 떠나신다고 하는 건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떠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니까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그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설계도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성막을 짓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하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복을 주셨는데 그들의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견디지 못하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것을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으로 와서 한번 우리 새벽이니까 빨리빨리 한번 공부를 해보면은 사도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3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죠.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죄로 더럽히냐 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 이 너희들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우선적으로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예요. 예? 이 공동체, 이 교회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전이 아니라고 어떤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데 이 신학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에요. 신학을 좀 했다고 하면서 바로 그 성전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 교회가 물론 이 벽돌로 지은 집. 집만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 더 중요한 거는 모임, 예배의 모임을 말하는 거지만 이 건물도 다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왜 그걸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들이 온갖 죄악을 자꾸 지으면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때려 부신다 그랬어요. 파괴시켜 하나님이 떠나게 만드시. 오늘날 하나님의 영이 떠난 교회가 많다 그랬어요. 성령이 떠나신 교회. 존 스토트 목사님이 책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영국에 성령이 떠난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 교회는 안 그럴까요? 모를 일이죠. 모를 일이에요. 인간들이 교회에 와서 온갖 죄악을 공동체가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계실까요? 하나님 떠난 교회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야 돼요. 내가 거할 집을 지어라. 나를 위하여 져라. 그 말은 우리 교회로 말하면 내가 거할 교회를 지어라. 나를 위해 교회를 져라. 그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교회를 져라에는 그 교회 건물도 포함되는 거예요. 네? 그 교회 건물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게 뭐 없어도 된다고요. 그러면 모든 교회 다 없어지고 십자가 다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군에 들어갈 때 최 전방으로 들어가는데 이등병 때 그 철책안으로 들어가는데 한참 들어가 밤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주일날 밤이었는데 예? 그 부대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쪽에 주일날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십자가 교회가 있더라고. 교회 안에 제 전방 GOP 안에 그 교회 십자가를 보는데 얼마나 마음 평안한지요. 그 교회와 십자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에게 매일 가르쳐주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그 교회 외적인 건물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중세처럼 타락해가지고 모든 돈을 다 그냥 건물 짓는 데다 쏟아붓고 그런 건 잘못이지만 또 그걸 너무 극단적으로 가가지고 교회 건물 다 필요 없다 그러는 이런 이머징 처치 무브먼트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건물보다는 단지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건물은 어떻게 짓는 거예요? 예? 그 중세 교황들처럼 뭐 그런 이 설계대대로 우리도 한번 지어보자 그래갖고 시스타나 성당을 지었잖아요. 엄청나게 돈들.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제 우리가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그런 교회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그런 교회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거룩하게 사는 교회, 거룩하게 사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을 우리가 지어야 되는데 그 건물을 이렇게 아담하게 예쁘게도 지어야 되겠고,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뭡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진짜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 다윗처럼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또한 도덕적으로 하나님처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 그 교회에 함께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내 집을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되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명에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돼. 하나님 떠나는 교회를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명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이제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우리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설계도를 다 주셨어요. 설계도. 어떤 모양으로 어떤 재료로 질 것이며 예배 집전은 누가 할 것이며 예배는 하루에 몇 번 드릴 것이며 이런 모든 상세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그 재료들이 다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꼼꼼하신 분인지, 하나님 닮은 사람은 원래 굉장히 조직적이고 꼼꼼하고 세밀하고 대충대충 하는 사람은 하나님 덜 닮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하나님이 세밀하시죠.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쭉 재료들을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입니다.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으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다 가르쳐줬냐면은 이 지상에 있는 성도는 하늘에 있는 하늘 성소의 모형입니다. 하늘 성소. 근데 우리는 하늘에 가본 적이 없잖아요. 천국에 가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조금씩 조금씩 우리에게 보여주시긴 하셨지만 한번 보겠어요. 히브리서 8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뭐라 그랬어요?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 우리가 이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면은 부활하기 전까지 우리의 영혼이 낙원에 가서 천국에 가서 이제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그때 가면 하늘 성전의 모습을 보겠죠. 하늘 성전. 근데 그 하늘 성전을 이 땅에다가 하나님 지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설계도를 하나님 주셔야 돼.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설계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소는 이 땅에 존재하는 지상의 성전이에요. 지상에서. 하늘 성전. 제가 옛날에 그 똥글뱅이 두 개 하면서 하늘과 하나님이 계신 천국과 인간이 사는 우주가 만나는 곳에 성전이 있다 그랬잖아요. 인간의 성전.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늘 성전에 앉아 계시고 인간의 성전은 하나님의 발이 내려와 있는 발등상.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죠. 에스겔서 1장 같은 데 읽어보면 발등상에.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 계시는 거예요. 임재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이 땅에 존재하는 천국의 모습이에요. 천국의 모습. 자, 이것도 우리가 간단하게 새벽이니까 바로 그냥 적용하면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교회니까 교회는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령하신 천국의 성전의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우리 마음대로 막 교회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의 모습으로.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아까 그 예배하는 공동체, 도덕적으로 거룩한 공동체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고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지만 오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야 천국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표시는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어떤 사랑이에요?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말 안 해도 안다는 거죠. 천국을 보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인간의 모임에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으로 정말 하나 되고 예루살렘 교회들처럼 자기 집과 땅을 두 개, 세 개 있는 사람 팔아가지고 교회 가난한 성도도 다 나눠주고 이렇게 정말 진정한 공동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해하고 오래 참아주고 격려하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정말 이거죠. 인간 사회에 인간이 원하나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볼 수 있고 사랑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정말 거기에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내가 다른 사람 뭐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성전을 짓는데 뭘로 질 거냐 이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광야길 걸어가고 있어요. 뭐 돈 버는 게 아닙니다. 먹을 것도 없어갖고 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그 매일매일 먹고 살아요 지금. 예? 또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 만들어 놓으면 이동할 때마다 그 무거운 거 지고 가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 이걸 만들라 그랬어. 아니 지금 광야길에 무슨 수입도 없고 노동도 없고 직업도 없는데 뭘 만들어.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보면 재료들을 잔뜩 이야기해가지고 다 만들라 그랬어. 이거 어디서 갖고 옵니까 이 재료와 비용을? 이 막대한 비용을?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설계도만 주시고 비용은 주시지 않았어요. 아, 하나님이 좀 교회도 좀 예배 드리려면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 함께 예배 드리려면 좀 건물도 있어야 되고, 아, 그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좀 하나 뚝 떨어뜨려 줬으면 좋겠는데. 예? 하나님 그렇게 하신 적 있나요? 그렇게 주시지 않아요. 주시지 않았어요. 성소를 짓는 비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교회, 뭐, 하나님의 성전, 뭐, 모두 주의 일을 하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비용이죠, 비용. 예? 뭐,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교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뭐, 다 엄청나게 돈 없이 하나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 미국 선교사들이 선교할 때도 그 당시 미국의 경제가 어려울 때인데도 그 성도들이 다 헌금해가지고 한국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빚진 자예요. 사실은. 자,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교회를 세우느라고 하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요. 그 비용이 어디서 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라 그랬어요? 명령하여 가져오라 그랬어요. 부탁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명령하여 가져오게 하라. 명령하여.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사람이 한경진 목사님이라 그랬죠. 우리나라 제일 존경받는. 그 영락교회 옛날에 질 때. 예? 책에 보니까 고지서를 다 써가지고 다 장로님들 중직자들은 집에다 고지서를 다 보내셨다고 어떤 장로님은 거기 나오면 1억을 냈는데 그 몇십 년 전에 1억을 냈는데 엄청 큰 돈이죠. 장로님은 재산이 많은데 왜 1억만 냅니까? 2억 내세요. 그래서 1억을 더 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하지 않고 저런 교회가 세워지지 않죠. 다 이 교회 여기 다 우리 교회 빼놓고 다 새로 졌는데 그 성도님들 가서 물어보세요. 중직자들은 다 최소한도 몇 천만 원 이상씩 다 헌금했어요. 중직자들은. 그런 헌금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진 거죠. 부탁하지 말고 명령하라 그랬습니다. 명령. 그리고 두 번째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들 것만 받으라 그랬어요. 뒤에서 불평하고 말 많은 사람들은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데. 네. 그래서 그걸로 지라는 거예요. 명령해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 헌금을 동참할 것을 말하면서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누구 사랑하세요?
즐겨내는 거죠.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고 결국 이것을 씨 뿌리는 것에 비유했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한 것도 없으면서 맨날 와서 달라. 그럼 하나님 얼마나 이게 참 우습겠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색하고 아무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적게 심으면서 뭘 맨날 달래는 거야. 자기가 낸 게 없잖아.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린 자야 많이 거두는 거지. 뿌리지도 않아 놓고 뭘 많이 거두겠다고 맨날 와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냐. 그 말이죠. 이 말이. 하나님 누구를 기뻐하세요?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세요. 왜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에서는 펑펑 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낼라면 왜 그렇게 인색하고 아까워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자, 오늘 뭐 시간이 많으니까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명령하라 그랬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가져오너라 기쁜 마음으로.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36장 3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원래 하나님 주신 설계도대로 하고 남아. 은혜로운 교회는 항상 남아 돌더라고요. 모세가 명령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들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거치. 이제 그만 갖고 와. 너무 많이 내니까 이제 그만 내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만 내세요. 옛날에 제가 모르게 지금은 이제 그분이 일 때문에 다른 교회에 이렇게 이제 다른 사역을 하시는데 하도 하셔가지고 또 하시겠다고 한번 와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 권사님 이제 그만 내셔도 됩니다. 권사님을 위해서도 좀 쓰세요. 예? 여기저기 교회 신방 다니, 전도 다니고 그러려면 차도 있어야 되고 차도 한 대 사시고 예? 딱 한번 우리 교회 지금은 이제 다른 사역을 하셔야 다른 교회 가셔서 그분에게는 딱 그런 말을 했어요. 하도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없는데 조금만 생기면 다 가져와요. 그만 가져오라. 그런 적도 진짜 한번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마세요. 주님은 외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그렇게 인색을 하시고 그런 사람도 자기로 해서는 막 쓰고 댕겨 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세우는데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 세상의 천국의 모습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천국과 같은 교회를 만드는 일에 나의 재능과 재물과 시간과 건강을 다 드릴 수 있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